그래서 EL 엔터, I 엔터 하셔가지고 요 끝점 찍어주시고 R 값20 엔터 이렇게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. 그다음 얘는 외형선이죠. 색상은 다시 원상복귀 하겠습니다. 그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EL, I 엔터 요 끝점 찍어주시고 여기는 10 엔터가 되겠죠. 10 엔터. 그리고 이 원을 타원이죠. 타원을 오른쪽으로 복사해 주시면 돼. 복사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줍니다. 여기까지. 그리고 이 선들은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시고 초록색으로,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 다 지워줍니다. 여기까지 또 우선 또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또 복사하는 거죠. 카피 명령어. 그래서 CO 엔터 하셔가지고 이 타원과 원을 두개 잡아주시고 총세 개죠. 총세개 잡아주시고 엔터 한번 치신 다음에 이 수직선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밑으로 복사해 주시면 돼요. 그러면 다된 거고요. 다 됐으면 트림을 잘라줍니다. 작업해 주시고. 그리고 안 잘라지는 거는 과감하게 지우시라고 했어요. 지워주시고. 그리고 다 됐으면은 여기 4분점을 이용해서 연결시켜 주시고, 연결. 연결, 연결. 그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시고. 그다음에 여기도 잘라주셔야겠네요. 잠깐만, 일부 연결이 뭔지 잘 된 것 같다. 요렇게 해서 이제 바닥 완성시켰구요. 자, 그 다음에는 50mm만큼 또 선을 늘려야겠네요. 자, 어떻게 늘리냐면요, 나의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현재 보이는 이 원호죠. 이 원호의 중심점을 찍고 위로 윗방향으로 50mm만큼 선을 늘려주시면 됩니다. 50. 왜 50이냐, 바닥이 10mm니까 전체 60에 10을 빼 50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죠.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또 EL 명령어에 이용해서 R 16과 R 12.5 두 개를 그려주시면 돼요. EL I 엔터 하셔가지고 R 16 하나랑 R 12.5 두 개를 타원을 그려주시면 된다. 그다음에 EL, 그다음에 I 엔터 하셔가지고 여기 끝점 찍고 F5번, 그 다음 R값은 16 하나 그려주시고, 그 다음에 마찬가지 EL, I 엔터 끝점 찍고 R 엔터 12.5 엔터 두개 그려주시면 되겠지. 이렇게 해서 완성시켜 주시고,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복사하셔야 돼요. 카피. 바깥에 원만 카피하시면 되겠는데, 바깥에 원 타원 카피하셔가지고 밑을 빼주시고,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제 완성이 된 거지. 다 됐으면은 직선을 연결시켜 주시고, 이렇게. 마찬가지 여기 연결.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칩니다. 다 됐으면 이 선은 필요 없어지고요. 저쪽 안쪽에 있는 요것도 지워야겠네요. 이렇게 지워주시면은, 아, 요것도 지워야겠네요. 요것도 지워야 돼요. 이렇게 해서 형상에도 완성이 됩니다. 아차, 여기도 그랬어야 되네요, 지금. 자, 리본 작업은 맨 마지막에 하고, 여기 카운터 보아. 현재 이 형상을 카운터 보아라고 해요. 그 구멍 볼트가, 구멍에, 그러니까 볼트 머리가
구멍 안쪽에 들어간다는 뜻이어서 이제 카운트 보아라고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마찬가지 파이 8자리와 파이 5자리 원 두 개씩 그려주셔야 돼요. 그럼 얘는 역으로 들어가. 역으로. 역으로 어떻게 들어가냐,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밑으로 5mm씩 집어넣으시면 돼. 5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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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마찬가지로 5mm. 아 참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다. 얘는 지금 위치가 안 맞죠? 위치가 안 맞아가지고요 계산해서 들어가야 돼요. 자 계산해서 다시 하겠습니다. 뭔 말이냐면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이 중간점을 기준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빠져야 돼요. 안으로 몇 밀리냐면 7.4. 그 다음에 왼쪽으로 얼마냐면 12. 마찬가지 반대쪽도 12mm만큼 선을 그려주시고 여기 끝점에다가 이제 EL, I 이 명령을 이용해서 또 알값 넣어주셔야겠죠. 알값이 얼마냐면 하나는 2.5, 하나는 4. 두 가지로 넣어주시는 거죠. 그 EL 엔터, I 엔터. 끝점 찍어주고, 그 다음에, R 값이 얼마냐면, 2.5. 잠깐만요. 잘못 들어갔네. 다시 EL 엔터, I 엔터. 끝점 찍어주고, 그 다음에, 2.5. 마치 한 번 더 반복. 끝점 찍어주고 4 엔터 두 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요 끝점으로 해서 끝점까지 복사해주시고 요렇게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5mm만큼 밑에 내려주셔야 돼. F5번 밑에 내려주시고 5mm 요렇게 내려주시고요 다 됐으면은 5mm만큼 내리셨으면은 마찬가지로 잠깐 선 지우고 할게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주시고 선 5mm만큼 내려주셨으면은 이 5mm를 기준으로 해서 복사하시면 돼요. 복사는 카피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요원 4개 타원 4개죠 타원 4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요 끝점에서 끝점을 내려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이제 마무리 작업해주시면 돼요. 자 마무리 어떻게 하냐, 밑에는 얘를 다 지우셔야 돼요. 요걸 다 지우셔야 되고 요거 요거만 살리셔야 돼. 요 라인만 이게 핵심 포인트죠. 그리고 얘는 필요 없어지죠. 여기서는 필요 없어지죠.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형상이. 그 다음 마찬가지 얘도 똑같아요. 트리 명령으로 해서 여기 다 잘라주시고 이 부분 얘는 필요 없는 거고요. 그 다음 요 선도 필요 없는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마무리 짓습니다. 자 이거 잠깐 보세요. 얘 그리실 때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치수 뽑아서 그리세요. 치수는 여기 현재 우리 그렸던 요 부분 여기 거리를 좀 재시고 44.8 나오네요? 44.8이 되겠죠, 거리가? 44.8로 표 묘사해주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또 치수를 어디를 뽑아야 되냐면, 여기, 높이값. 여기서부터 거리값을 뽑아주시면 되겠죠. 여기는 25.87. 이렇게 하면은, 어렵게, 쉽게, 너무 어렵게 안 내셔도 돼요. 자,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치수 가지고 해서. 자 우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중간점 잡고 왼쪽으로 5mm 5mm만큼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가로는 44.8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위로는 25.87 그 다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그럼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. 그 다음에 이 원을 밑으로 좀 내려야 되니까 요 선을 좀 연장을 해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좀 늘리세요. 이렇게 늘려가지고 요 교차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복사를 좀 할 거예요. 밑으로 그래서 CO 엔터 하셔가지고요 요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교차점 요 만나는 교차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더 완성된 거죠.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조선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트림 잘라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복사하시면 되겠죠. 복사는 얘만 하면 되겠네. 요거 요 선만
얘 선을 옆으로 복사해 주시면 되는데, 아차, 보조선 그려야겠네요. 자, 5mm만큼 보조선 그려주시고, 오른쪽 방향으로.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선 그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대각선을 이동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. 다 됐습니다. 그죠? 다 됐으면 트림을 잘라 주시고. 자, 트림을 안 잘리나요? 자, 안 잘리면 선 연장 좀 해야겠네, 이 부분. 깔끔하게 매끄럽게 연결은 안 되네요. 그러면 이제 선이 짧아졌기 때문에요. 이 선은 연장 좀 하겠습니다. EX 기능으로 해서. 자,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. 자, EX 명령을 이용해서요. 요, 원홀을 찍고 선 연장시켜 주시고, 그다음 트림을 잘라줍니다. 끝난 거고요.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나머지도 다 트림을 잘라주시면 되겠어요. 자, 지금. 요렇게 다 잘라주시면 완성이 됩니다. 간단히 끝났죠?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. 얘는 어렵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. 우리가 그전에는 이 대각선에 대한 치수값을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지.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은 치수값 구하셔가지고 간단하게 그리시면 됩니다. 그럼 다된 거죠? 다 됐으면은 얘를 이제 스케일로 좀 조절해서 SC 명령으로 해서 스케일 조절 좀 해주시고 0.7.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오른쪽 상단에 이동시켜 주시면은 끝난 거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죠. 다 끝나셨으면은 출력하세요, 오늘. 요거 한번 출력해 보시고, 내일부터는 이제 도면만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작업, 여러분들 작업한 도면인데 출력해 나오셔야 돼요. 그 정도까지 이제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. 이렇게 저장. 그 다음에 출력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연습 스케일을 좀 줄여야겠네요. 이렇게 또 커. 이걸 좀 줄이셔야겠어요. 줄일게요. 한참 많이 줄여야 되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로터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출력까지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주셔야 돼요. 출력까지 해서.